그러니까 이제 건물 사는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개인으로 하나, 법인으로 하나 똑같다. 제 생각엔 이제 세금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비자함TV의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거의 초창기에 저희가 초대했었는데 저희 양재경 회계사님 오랜만에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세법이 너무 개정이 많이 됐잖아요. 이번 그 일주일 전에 됐던 게 아무래도 빌딩 투자에 좀 관련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개인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네. 법인도 영향을 미치는 게 나왔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 개정을 통해가지고 빌딩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네. 뭐 회계사님이랑 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결론만 알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 전까지만 해도 세금적으로 보면은 법인이 유리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저는 법인으로 살아 라고 얘기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개인과 법인이 똑같아졌어요. 세금적으로는 네. 똑같습니다. 네. 개인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10억 초과 구간은 최고세율 신설 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9.5% 보통 건물 사시는 분들 시세차익 기대 시세차익이 10억은 다 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건물 사는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법인은 뭐 풀네임을 설명드리면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네. 뭐 쉽게 요새 얘기하는 말로는 개인유사법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인세율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효과. 그래서 개인도 나빠지고 법인도 나빠지고 근데 법인이 더 나빠져서 이제는 개인과 법인이 똑같아진 상황. 네. 새롭게 도입된 개인유사법인이라는 개념은 네. 개인으로 냈으면은 뭐 세금 소득세 10억 내 네. 근데 법인으로 했으면 한 3억밖에 안 내 그럼 7억을 절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를 활용한 절세였어요. 근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남는 7억 중에 네. 일부는 소득세로 우리가 과세하겠다 라는 거라서 이제 법인으로 하더라도 소득세까지 부담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뭐 쉽게 제가 예를 들면은 네. 시세차익이 25억이 났어요. 네. 그러면 법인세로 5억 정도 내거든요. 네. 그럼 남는 돈이 20억이잖아요. 네. 이 중에서 절반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겠다. 10억은? 네, 네. 10억은. 네. 내가 건물 팔아서 법인세 내고 남는 돈의 절반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겠다. 그러면은 10억에 배당소득세 내면 한 4.6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25억 벌어서 5억 법인세로 내고 4억 6천 소득세로 내고 결국에는 9억 6천 내는 꼴이에요. 이게 그러면 3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 법인세율이 22%에서 38%로 올라간 효과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예 바뀐 걸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건데 네. 어떤 거를 가정했냐면 꼬마 빌딩 50억 기준 네. 그리고 시세 차익이 한 30억 정도 나고 보유기간 한 7년 정도 네. 이렇게 했을 때 개인으로 했을 때랑 법인으로 했을 때랑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세금 차이가 안 나요. 차이 진짜 얼마나 네.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다라고 저는 봐요. 개인과 법인이 예전에는 뭐 5억씩 났거든요. 근데 지금만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유의미하게 저희가 의미 있게 줄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건물 가액에 따른 비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저희 건물은 30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법인으로 해도 돼요? 아니면은 저희 건물은 100억짜리인데 이것도 절세가 효과가 많이 없나요? 이런 것도 네. 물어보세요. 예, 예. 건물 가액에 따른 것도 똑같아요. 뭐 4천만 원, 2,800만 원, 5,400만 원 이 정도 차이. 그래서 건물 가액이 크든 작든 개인으로 하나 법인으로 하나 똑같다. 부부 공동명의로 네. 했을 때도 뭐 한 7천만 원 정도 차이. 1인 법인이랑 단독명의랑 아니 부부 공동명의랑도 한 1억 정도 차이.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부부 공동명의네요. 지금으로 세액만 놓고 보면 제일 좋은 거는 개인으로 지분을 많이 쪼갠 거. 뭐 자녀들도 좀 넣고. 자녀들도 넣고. 근데 이제 자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증여세를 한번 고려해야 되죠. 네네. 취득 자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건 1인 법인이네요. 그 차이가 제일 안 좋다고 해도 제일 좋은 거랑 1억 정도. 50억 기준으로 시세 차익 30억 난다 치면. 네. 그러면 사실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취득, 보유, 처분까지 7년 동안의 세금의 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7년 동안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1년으로 치면은 1,300, 1,400이잖아요. 그럼 한 달로 다시 나눠보면 한 달에 100만 원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이게 의사결정을 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라고 저는 보여줘요. 제 생각엔 이제 세금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금 외적인 요소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건 대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도 법인이 대출이 더 많이 나와요. 네, RTI 규제가 없죠. RTI 규제가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개인과 법인이 세금적으로는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출이 유리한 법인이 저는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내가 이 사고 싶은 건물이 개인으로도 대출이 더 많이 나와. 그러면 네. 고민 없이 개인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판단 기준이 세금이 아니라 대출이 첫 번째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신규 법인 설립할 때 이제 네.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이제 취득세 중과잖아요. 지난주에 생긴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가 신설이 된 거예요. 근데 신설이니까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이런 게 나올 줄은. 저도 예측을 못했고. 근데 이게 나왔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봤을 때 법인에 있어서는 모니터링이 강화되겠구나. 하고 있구나. 네.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취득세 문제도 언젠가는 불거지겠구나. 그 언젠가는 많이 남진 않을 것. 그쵸. 이거는 순순히 그냥 제 느낌. 이게 뭐 이런,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나온 이상 네. 이런 개인 유사법인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만들어서 나온 이상 취득세 중과세 이슈는 뭐 오늘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고려하실 게 뭐 취득세 중과도 이제 쉽게 단순히 생각해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 뭐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